새벽도 옥선생입니다. 여러분께 오늘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백스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요 제가 한 10년 전에 JTBC 방송에서 레슨을 이미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프로님들도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백스윙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힘든 동작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걸 하면 누구나 거의 비슷한 위치로 백스윙을 도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접어입니다. 접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오른팔로 이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냥 오른팔을 접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백스윙을 오른팔 접어. 그럼 이거 백스윙 끝난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선수들은 스윙이 탁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지금 옥 선생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딱 접으면 이거 너무 옹졸해 보이고 옹색해 보이고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다운스윙 때도 뭐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 한번 접었으면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죠. 자, 접었으면 그 다음 뭘 생각해야 돼요? 펴잖아요? 그러면 접었다 폈다 한번 해볼게요. 접어, 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오른손 스윙을 연습할 땐 이렇게 해요. 안 어려워요. 그냥 접는 거예요. 막 잘 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똑바로 가잖아요. 다시. 여기에서 뭔가를 생각하지 말고 얼만큼 막 이렇게 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바로 접어보세요. 접어, 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접었으면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저는 페이스를 좀 관리할 줄 아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느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초보 골퍼가 처음부터 딱 가서 백스윙 넓게 빼세요. 가세요. 막 이런 걸 언제 하고 있어. 그쵸? 그래서 정말 중요한 레슨입니다. 여기에서 백스윙은 그냥 접으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왼 오른팔을 딱 접는 거예요. 몸에 바짝 붙여가지고. 접어. 펴. 이렇게 피는 거예요. 또.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펴는 겁니다. 접어, 펴, 이런 식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이 앞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골프를 칠 때 이거 어떻게 치지? 근데 접어, 펴만 해도 골프는 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팔꿈치 접어, 펴, 이렇게 피면 그냥 이제 공은 앞으로 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저한테 그래요. 스윙이 너무 이렇게 좁은 거는 좀 싫은데요. 그러면 여러분께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접어 이게 아니라 접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접어 이렇게 접으면 안 되고 팔꿈치를 떼는 상태로 접는 거예요. 접어, 팔꿈치 떼고 접어, 팔꿈치 더 벌리고 접어. 그러니까 여기서 팔꿈치를 몸하고 밀착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점점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엔 의지할 때가 있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서예할 때도 이게 딱 받치고 이렇게 쓸 때가 잘 써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막 그 서예가들 보면 글씨 쓸 때 일필 휘지한다고 확 가잖아요. 그럴 땐 떼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몸에다가 지지한 상태에서 접어 펴 해서 공만 쳐도 충분히 공을 칠 수 있다. 이거는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서 접어 펴 한 걸 갖다가 그 다음부터는 저 똑같은 모양인데 접어. 이거 뭔가 안 한 것 같아요. 뭐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접어, 펴 이렇게 해서 공을 치게 되면 아무래도 아크가 커지니까 훨씬 더 멀리 나가고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스윙의 반쪽밖에 안 돼요. 옥 선생은 접어, 펴 이 스윙은요 정말 골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날 써먹을 수 있는 베스트 스킬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 실제로 이 백스윙은 신경조차 안 쓰는 골퍼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쪽 접어보다 이쪽 접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윙은 진짜 스윙은 백스윙은 뭐 마음대로 들고 거기에서 왼팔로 접어. 이건 지금 왼팔이 접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레슨인데 일단 지금 백스윙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진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접었으면 펴야지. 접어, 펴. 이렇게만 해도 막 휘두르지 말고 접어, 펴만 해도 충분히 뭐 약간의 슬라이스, 약간의 드로우는 날 수 있겠지만 충분히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는데 오늘 가장 기본 정말 내가 지금 백스윙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아직은 팔꿈치 떼는 거 하지 말고 살살 쳐도 되니까 그냥 팔만 접고 펴. 그리고 펴라고 하면 막 머리 나가고 난리 나요. 그냥 내리세요. 접어, 펴.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접어, 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접어 하고 접어 위에서 다시 접어로 바뀌어요. 왼팔로 접으라고 할 거예요. 접었죠?
왼팔로 접어. 이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접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좁은 접어지만 여러분들이 팔꿈치를 떼는 모험을 하게 되면 스윙이 점점점 모양새를 갖춰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